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좋은 아침입니다. 여러분, 징검과 가금의 차이가 뭐죠? 징검? 초고등학교법 시행령에 따라서 날것이 뾰족하고 날이 서 있어서 베기를 하거나 찌르면 위협이 되는 이런 것을 징검이라고 합니다. 자, 리얼스워드 징검. 제가 쓰고 있는 건데요. 자, 뭐, 그럼 가금은 뭘까요? 가금. 가짜. 진짜 아니다, 그죠? 그래서 우리가 뭐 English로 imitation sword, duplicate sword라고 하는데, 자, 철로 만든 것도 있고 나를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.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은 굉장히 가볍죠. 그러나 부러지기 쉽고 너무 가벼워 소리 안 됩니다. 징검과 똑같이 스틸을 써나 날끝이 둥글고 찔러도 안 찔립니다. 날이 서 있잖아. 날이 이렇게 해도 손이 안 맵니다. 일단 가금, 진가금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런 것들은 이제 싼 것을 쓰고 싶죠. 이거 왜 필요하면 도장에서 검영수련도 하고, 뭐 조태도도 하고, 뭐 본국검법, 뭐 이런 검법수련할 때 쓰고 하는데, 이제 좀 싸고 좋은 거를 다 찾죠, 사람들이.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유명한 차이나잼인데요. 끈은 좀 우리 걸 감았습니다. 이렇게 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, 여기에 이렇게 하면 끈이 밀려요. 그러니까 수련하다 보면 막 이게 끈이 한쪽으로 밀리고 그래요. 그리고 두께도 어떤 건 너무 두껍고 어떤 건 너무 가볍고, 또 문제는 여기 자세포였나 모르겠네. 혈조를 아주 얇게 팠어요. 그리고 끝에도 모양이 이상하죠. 그러니까 소리가 잘안 나요, 이거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이나가 좀 차이가 나죠. 이렇게 검집하고 이게 안 맞아서 흔들면 여기서 소리 나요. 자, 징검 수준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겠죠. 근데 국내에서 만든 건 최소한 40만 원 이하는 안 되겠더라고. 임금비를 고려해 보면 임금비, 도공임금비가 하루 얼마인지 아십니까? 하루 동안 자기 봉급보다 임금이 더 많이 나갈, 자기 칼보다 임금이 더 많이 나갈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는데,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려 도금이 이런 거를 공장에 맡기니까 이거 만들 시간에 지금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. 그래 돈을 벌지. 근데 시간은 거의 비슷하면서 진가금이라는 수혜로 만든 거 만드니까 안 되겠더라 이거죠. 도저히 공장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비싼 거 만들어야지.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OEM을 줬습니다. OEM은 우리 공장 아는데 다른 데 하청을 주는데 우리 기술을 갖다 주고 이 정도 수준을 요구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혜택. 처음에는 이쪽에서 생산하다가 OEM을 바꿨습니다.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잘 만들었습니다. 몇번 실패를 했죠. 자, 여기 보면 끈 절대 안 밀립니다.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 다음에 잡을 때 굉장히 편안한 파지감도 있어야 되고요. 이 그립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아야 돼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휘두를 때 소리도 나야 돼. 한번 해볼게요. 지금 내가 앉아서 하고 있는데 소리가 나죠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전폭이 2.45 되고 이쪽이 3.2 되는데 굉장히 세련되고 힘도가 좋고 밸런스도 좋아요. 장식도 물론 좋아야죠. 장식도 이만하면 아주 훌륭합니다. 경복궁 근현전에 가보면 좌우측에 있는 게 사자상이죠. 그런 것을 해태라고 합니다. 대도가 이건데 이거는 가타나입니다. 그죠? 우리가 검형수련하고 있을 때 가타나인데, 근데 소도를 써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소도도 지금 생산을 했어요. 자, 이번에 여기 10개 만들었습니다. 자, 대도와 소도 두 사람, 일반 이제 검술 하는 사람 이게 다 필요하죠. 자, 그 다음에 조전세법을 하기 위해서는 검집이 필요해요.
점집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끈을 달아서 여기 끈에 있습니다. 끈을 준비해서 하는. 요거 하나 더 만드는데 10만 원 듭니다. 저 끈, 저거는 한 2만 원 정도 해요. 그래서 만약에 조선세법식으로 하겠다면 이 검집을 하나 더 구매를 하면 됩니다. 10만 원에 끈한 2만 원 정도 하고. 자, 이거를 23만 원에 처음에 팔았는데 지금 23만 원 도저히 못 하겠어요. 그래서 25만 원을 올리는데 몇개 없습니다, 이거.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검 같은 수준의 가금. 고려도금 만들면 또 그만큼 또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? 제가 건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만족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 괜찮은 금입니다. 자, 오늘 혜태 진가금 소개해드렸습니다. 가격이 한 2만 올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좀 죄송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자, 뭐 우리 여기 오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말씀드렸고요. 수준은 우리가 만든 수준하고 거의 차이 없다.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